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축구와 함께 봄을 맞이했었는데요. 그랬던 12월, 2012년이 벌써 6월까지 찾아왔습니다. 오늘 6월 5일. 시간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마 가는 시간도 2분은 잡지 못하시겠지만 그렇다도 2분은 재미있고 알찬 축구 이야기로 꽉꽉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변함없이 한승민 해설위원 모시고 오늘도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간이 많이 흘렀고 뭐 재밌는 시간들도 있었고 좀 힘든 시간들도 물론 있었습니다만 이제 뭐 더워졌다는 얘기가 하기 좀 민망할 정도로 상당히 날씨가 좀 뜨거워졌어요.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네, 저는 추위를 더 싫어해요. 추위를 잘못 견디는 성격이 스타일이어가지고 지금 더위 같은 경우에는 즐기면서 여름 잘 보내고 있습니다. 저도 살찌기 전에는 그랬는데요. 요런 몸일 때가 상당히 좀 그립습니다. 저처럼 뚱뚱해지지 마시고요. 적당히 건강한 여름 준비하고 또 여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뚱뚱한 사람이 전하는 첫 번째 소식은 업다운 랭킹입니다. 업앤다운 어떠한 순위 변화가 일어났는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먼저 A조입니다. 통합 순위를 주로 이제 여러분께 중계 때는 알려드립니다만 사실 조별 순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A조는 포천이 여전히 1위고요. 그리고 마르티스가 여전히 9위입니다. 좀처럼 순위가 변화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A조입니다. 인터리그에서 이제 A조 이제 상위 세 팀이 조금 어려운 경기 일정을 하면서 좀 떨어질 거라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어려운 일정을 겪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더 지켜봐야 되는 A조 상황이 되겠고요. 특히나 이제 전주 EM이 지난주에 떨어질 수 있었던 순위를 청주지를 상대로 완승을 거둬내면서 좀 4위 자리 굳건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중랑 크로스 부스탕이 지난 경기 또 승리를 거두면서 약간 치고 올라오는 모습입니다만 아직 EM과는 글쎄요, 순위 변동을 할 기미가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포천의 1위 수성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기대가 되는 A조입니다. 5, 6, 7위 싸움만 간단히 좀 일어났던 A조 순위였고요. 계속해서 B조를 만나보시겠습니다. 드디어 1위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증감에서는 표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양주가 사실상 1위 자리를 차지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뒤를 청주, 부천, 파주, 경주, 서유, 그리고 예산, 천안, 고양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양주와 청주의 순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사실은 그한달전 저희가 여러분께 챌린저스 리그 소식을 전해드릴 때 양주가 한 경기를 더 치르면서 청주가 한 경기를 덜 치르면서 순위 변동이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경기 수 차이가 났습니다만 이제 11경기 똑같은 경기 수를 가지고 순위가 이제 완성이 됐기 때문에 양주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B조에서의 그 1위 싸움을 좀 펼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양주가 지금 연승 행진이 장난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지금 6연승을 거두면서 누가 뭐래도 이제 뭐 당당하게 지금 1위에 수성을 하게 됐는데 청주가 이제 자신보다 좀한수 아래 떨어지는 전주 EM을 상대로 좀 의외의 패배를 당하면서 좀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주로서는 거뒀던 4개의 무승부가 많이 아쉬울 것 같아요. 네. 김정현 감독이 6승 2부를 생각했던 그 1라운드 경기에서 4승 4부를 거두는 바람에 약간은 좀 순위 싸움에서 결국은 또이 시점까지 그래서 또 오게 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양주의 연승 얘기 해주셨는데 부천도 사실 연승 행진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부천도 팀 최다연승인 4연승에 지금 두 번째로 좀 타이 기록이 세워졌고요. 지금 5연승을 도전하고 있는데 부천도 이번 주 EM과의 경기를 제외하면은 계속해서 죽음의 일정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천도 좀 걱정을 한시름 놓으면 좀 방심한 사이에 바로 뚝 떨어질 수 있으니까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네. 자, 이 순위 변화가 지난 5월 달에 있었던 순위 변화입니다. 5월 한 달간, 그리고 6월 2일이었죠. 챌린저스 리그니까 이제 6월 2일 날 도대체 어떤 경기가 있었길래 이렇게 순위 변화가 있었고 또 청주와 전주 EM 사이에서는 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저희가 자꾸 EM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는 걸까요? 주리를 트러널을 통해서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이번 주 여러분께 돌려드릴 주간 리뷰 주리. 아, 한승민 해설위원이 전주 EM을 꼽아주셨습니다. 전주 EM. 특별히 어떻게 마음이 좀 끌리는 부분이 있으셨던 거야? 솔직하게 네. 말씀드리자면 일단 2주 연속 경기가 있었어요. 네, 2주 연속 경기가 있어서 조금 더그좀 비교하기 편했어요. 그첫 번째 경기, 두 번째 경기. 그리고 그 특징이 잘 드러났어요. 못했던 점과 잘했던 점, 그두 경기가 잘 드러났기 때문에 제가 이번 주에는 전주 EM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주 EM의 대결입니다. 아, 전주 EM이 11라운드 때 서울 유나이티드를 만났고요. 그리고 12라운드 때는 청주 직지를 만났습니다. 검정색 줄무늬 유니폼이 서울 유나이티드고요. 그리고 빨간색 유니폼이 청주 직지 FC입니다. 헷갈리지 마시고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 보시죠. 네, 동영상을 보시면서 이제 같이 시청을 하실 텐데요. 그 제가 소 제목을 좀 정해봤습니다. 전주발 카운터 어택 혹은 전주 EM의 역습 이렇게 두 가지를 지어봤는데 그만큼 이제 전주 EM의 카운터 어택을 두 경기에서 잘 활용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첫 번째 동영상 서울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는 전반전만 틀어드릴 거기 때문에 그 역습 상황을 잘볼수 없겠지만요. 먼저 되지 않았던 점 이제 제일 처음에 있었던 서유아의 45분을 한번 좀 보실 텐데. 전주 EM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뭐 수비, 공격, 미드필더, 골키퍼 전부 다 자신감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끌려갔고 전반전에 3개의 실점을 내주면서 3대0으로 전반전을 마치게 됐는데요. 특히나 이제 미드필더나 수비진에서 상당히 패스가 불안정했고요. 자신감이 없었어요. 공격이 강한 서울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이제 맞불 작전을 좀 4-3-3 대 4-3-3 놨다가 끊고 다치게 됐는데 미드필더 진이나 수비진이 이제 좀 조금씩 전진 패스를 하기 위해서 앞으로 패스를 줄때 서울 유나이티드 선수들의 이제 포워 체킹에 좀 미리 뺏기는 동작이 있던가요? 아니면 좀 패스가 서울 유나이티드 선수들에게 향하는 그런 좀 어이없는 패스가 많이 보여지면서 주도권을 완벽하게 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 실점을 연속해서 내줄 수밖에 없었고요. 미드필더 수비진에만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공격수들에게도 문제가 있었는데 공격수들 역시 자신감이 없어 보였어요. 서로를 많이 믿지 못했고요. 자신들의 그 개인 능력에만 의존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리 수비가 약한 서울 유나이티드라고 해도 한명 수비 벗기면 두 번째 커버 플레이 들어온 선수는 뭐 잘하는 선수도 제치기 힘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전주 EM 선수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플레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격수들이 많이 막히는 모습도 많이 보였고요. 그리고 슈팅 개수도 현저하게 적었어요. 특히나 유효 슈팅 개수는 한 개였는지 하나도 기록했는지 기억이 잘 나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많이 기록하지 못했던 전반전의 공격수들의 그 슈팅이었고 만약에 그 수비수들 상대로 개인기를 쓰기보다는 횡패스나 종패스를 이용해서 동료 선수들과 연계 플레이를 했다면 좀 다소 수비가 약한 서울 유나이티드 상대로 한 골은 적어도 뽑아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전주 EM 선수들이 조금 아쉬운 공격 움직임을 보여줬었습니다. 네, 완전히 한마디로 죽 쏘죠, 그냥. 네, 그 소모적인 플레이가 많았다고 볼수 네. 있는데 이 소모적인 플레이는 공격수뿐만 아니고 수비진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뭐 그나마 우측 수비 라인 그리고 중앙 수비 라인은 왼쪽 수비에 비해서 나았어요. 네, 왼쪽 맞아요. 수비 팽정한 선수가 이날 경기 서울 유나이티드 경기와 그리고 다음 라운드였던 청주 직지 FC와의 경기에서도 왼쪽 풀백으로 선발 출장을 했는데 이날 경기에는 20분 만에 교체를 당하면서 굴욕 아닌 굴욕을 겪게 되었죠. 팽정한 선수가 교체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게 계속해서 눈에 보였거든요. 서울 유나이티드가 왼쪽 공격을 하면 오른쪽 전주 EM 수비수들이 막을 텐데 이쪽이 막히면 계속해서 오른쪽 서울 유나이티드 오른쪽 공격수인 최찬영 선수한테 장하경 선수가 계속해서 벌려줬단 말이죠. 네. 벌려줄 수밖에 없었던 게 중앙을 거치지 않고 오른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그 전주 EM의 왼쪽 수비가 그만큼 비어 있었다는 소리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 최찬영 선수가 볼을 받고 원터치 이후에 이제 팽정한 선수나 보란치 혹은 박종환 선수에게 마킹을 당하게 되면 서울 유나이티드도 이쪽을 택하지 않았을 텐데 최찬영 선수가 계속 풀이었어요. 그리고 최병희 선수도, 그렇죠. 예, 네. 최병희 선수도 계속 그 아무런 제약 없이 오버래핑을 나올 수 있었기 때문에 네. 서울 유나이티드가 계속해서 오른쪽을 두들길 수밖에 없었고요. 팽정환 선수가 이렇게 해서 두세 차례 정도 공격을 좀 허용을 했다면 이걸 좀 경각심을 가지고 의식을 했어야 되는데 볼이 계속 오른쪽, 그 자신들의 오른쪽 진영에 있다고 그쪽 볼 있는 쪽만 바라봤어요. 중앙이나 오른쪽을 바라보면서 최찬영 선수나 최병희 선수를 계속해서 풀이로 놔뒀단 말이죠. 그 패스가 갈 때, 그리고 패스를 최찬영 선수나 최병희 선수가 받았을 때, 팽정환 선수는 적어도 3-4m 정도는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두 선수가 좀 자유롭게 공격을 할수 있었고, 그 최찬영 선수가 골을 좀 뽑아낼 수 있게 좀 도와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 결국에 전반 20분 만에 교체를 당하고 말았어요. 그 최찬영 선수에게 넘어왔던 볼이
전반전만큼은 대부분 장학영 선수로부터 나왔잖아요. 네. 장학영 선수의 그 특급 패스. 아유, 지금도 생각나는데 그 30m 이상 긴 거리를 날아오는 그 패스가 그렇게 정확하게, 그리고 최찬영 선수가 너무나 또 쉽게 잡을 수 있게끔 좀 놔뒀던 그 부분에서 계속해서 또 볼이 결국에 넘어 들어왔고. 네, 계속해서 이제 네. 맞물렸죠. 더 그러니까요. 좋은 효과를 서울 유나이티드가 낼 수 있도록 네. 팽정환 선수가 그 주춧돌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그랬던 팽정환 선수였는데 후반전부터, 후반전에 물론 그날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만 후반전부터 전주 UM 전체가 눈빛이 좀 달라지더니 청주 직지를 상대로 결국 2를, 4골을 쳤어요. 네. 네. 일단 그 하프타임에 있었던 비하인드 스토리는 저희가 또 들었거든요. 네. 김재 캐스터가 좀 소개해 주시죠. 싫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냥 안 할랍니다. 어쨌든 좀 강한 압박이 있었어요. 그냥 감독님이 오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적인 작용에 의해서 경기 외적인, 완벽하게 외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한 프레스가 들어오면서 전지 네. 선수들이 바짝 그 정신을 차릴 수 있게끔 만들어줬던 원인이 있었습니다. 간단히 좀 얘기를 해드릴까요? 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그날 이제 전주 UM 선수들이 그 버스를 타고 왔는데 그 버스 기사분이 그 지금 전주 UM 팀 부장으로 계시는 정진혁 전주대학교 감독에게 전화를 했답니다. 감독님, 오늘 애들 버스 태우고 못 내려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진혁 감독은 이제 왜 그랬겠죠? 네. 애들이 이게 경기를 뛰러 왔는지 걸어 댕기러 왔는지 모르겠다고 버스 기사분께서 화가 많이 나셨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정진혁 감독이 명쾌한 무릎팍도사보다 더 명쾌한 답변을 주셨어요. 놔두고 애들 전주까지 뛰어오게 만들고 기사하시면 빨리 내려오시라고. 네. 아마 그런 부분들이 그날 좀 벤치를 지키고 있었던 팀 관계자들에게 조금 얘기가 들어왔었고 선수들이 조금 정신을 차리게끔 만드는 어떤 네.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 정신 차렸던 게 후반전에 이제 세 골을 뽑아낼 수 그렇습니다. 있었던 원동력이 됐고요. 그리고 그 다음 라운드에서 청주직지 우패행진을 계속해서 달리고 있었던 청주직지를 상대로 2-0 완승을 거둘 수 있게 된 시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네. 들어요. 끝나고 결국 EM 선수들은 후반전 세 골을 뽑아내면서 밥까지 얻어먹고 샤워하고 내려갔다는 네. 뒷이야기입니다. 자, 직지와의 대결. 사실 12라운드 경기 마치고 저희가 하이라이트 때 완승이라는 표현을 써드렸는데 네. 사실 그보다 더 좋은 말을 찾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멋진 경기 보여줬죠. 네. 두 번째 동영상을 보시면서 이제 시청하시겠는데요. 네. 이번 경기에는 4-3-3 전술이 아니고 4-5-1 전술을 들고 나오면서 미드필드와 수비진을 좀 내리고 원톱에게 한 번에 찔러주는 패스, 그래서 원샷 원킬을 노릴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네. 4-3-3과 비슷한 4-5-1을 들고 나왔어요. 이 말은 즉슨 그 양쪽 윙포워드였던 그 좌우측 윙어들이 활동량이 상당히 많았다는 소리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공격, 그 공수 전환에서 상당히 그 움직임, 활동량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전주 UM이 2-0으로 승리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었고요. 이제 전주 UM의 잘했던 점을 살펴보면 특히나 그 3톱 그 3명의 선수들이 상당히 잘해줬어요. 그 제일 처음에 청주 직지가 좀 공격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사실 수비서부터 공격 전개는 시작되는 거거든요. 네. 그 수비 라인에서 볼을 돌리는 데 있어서부터 전주 UM 3명의 공격수들이 압박을 계속해서 전방부터 해줬기 때문에 청주 직지 좀 노련한 선수들이 공격 전개를 하는데 좀 쉽지 않은 그런 경기를 풀어나갔고요. 뭐 결국에 계속해서 패스미스가 자주 나왔어요. 그 패스미스가 나온 볼을 그 미드필더들도 그 긴장을 늦추지 않고 패스미스가 나오면 바로 나와서 차단을 해주면서 공격을 쉽게 전개할 수 있도록 그날 경기를 잘 운영해 나갔고요. 경기 운영에 있어서 특히나 이제 청주직지 선수들이 좀 노련하고 나이들도 전주 UM 선수들보다 한 3-4살, 적어도 3-4살, 많으면 뭐 5-6살 차이가 나는데 반대가 된 것 같아요. 훨씬 노련하게 경기 운영을 해줬고요. 결국에 이제 필드골 그리고 PK, 이제 페널티킥을 하나 얻어내면서 한 골씩 뽑아내면서 2-0 승리를 가져갔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 특히나 그 수비 라인 있잖아요. 그 서울 유나이티드전에서 문제를 보였던 수비 라인에 있어서 상당히 안정된 모습 보였어요. 수비 라인은 오프사이드 트랩을 거의 신경 쓰지 않고 완벽하게 내려서면서 자신들이 좀 안정감 있게 여유 있게 플레이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고 보란치 선수들, 더블 보란치가 나왔는데 그 두 명의 선수들이 적극적으로 수비 가담 해줬고요. 그리고 미드필더 선수들, 공이 없는 부분에서 청주직지 선수들 압박을 해줬기 때문에 청주직지 선수들이 쉽게 전진하지 못하게끔 잘 막아줬고요. 특히나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팽정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챌린저스 리그에서 가장 좋은 윙어들을 갖고 있는 청주직지죠. 송항석 선수, 드리블이 좋은 송항석 선수와 그리고 스피드가 상당히 빠르고 킥이 좋은 송항석 선수를 상대로 계속해서 사이드 체인지 플레이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팽정환 선수가 혼란을 가지지 않고 침착하게 잘 막아줬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주엠이 그 실점을 하지 않고 2대0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데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약쪽 윙어들은 앞에서 압박했다가 그 압박이 풀려서 공이 넘어오면은 펭정원에 지키고 있던 또 측면까지 쭉 내려와 주면서 또 성한우, 송황석 두 선수를 또 틀어 묶어주는 그런 모습이었고, 성한우 게 누굽니까? 사실 챌린저스 리그 최고 클래스 수준의 선수 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성한우 선수를 그날은 거의 뭐 성한우 볼을 잡으면 보통 기본 두 명, 세 명 이렇게 에워싸면서 볼을 쉽게 쉽게 따내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고, 글쎄요 전체적으로 청주가 이렇게 늪을 파놓고 상대가 들어오길 기다리는 그런 팀인데 네. 그날은 완전히 전세가 역전돼서 청주가 상대의 늪으로 빨려 들어가고만 그런 모습을 그 늪을 자신들의 장점으로 많이 메웠어요. 그러니까 늪이 약간 뭐 질퍽질퍽하잖아요. 그거를 자신들이 공사를 하면서 그 늪을 완전하게 메우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고, 그렇습니다. 그 성한웅 선수뿐만 아니고 중앙 미드필더에서도 볼을 이제 수비에게 받고 돌아서려고 하면 바로 포워체킹 들어가서 네. 두 명이 에어 쐈거든요. 네. 그 양쪽으로 대각선으로 패스를 하지 못하게끔 막아줬기 때문에 청주 직지가 이제 뭐 쉽게 그 가장 이제 교과서적인 루트로는 공격을 전혀 할 수 없었던 경기였죠. 대각선 패스에 말이 뒤었거든요. 그 전주에. 그래서 아마 그런 어떤 멋진 경기를 보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엠이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죠. 방송 저희가 이제 녹화하려고 있는 이번 주, 그러니까 이제 9일, 9일이겠군요. 9일 13라운드에 부천을 만나게 되는데, 글쎄요. 부천의 상승세가 또 만만치 않고, 부천도 최근에 또 다득점 계속 보여주면서 공격력이 살아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이엠이 과연 또 부천을 상대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 그렇지만 또 부천에게 안 좋은 소식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이제 서울 유나이티드와 전주 이엠 경기를 끝나고 바로 이제 좀 분석을 하기 위해서 부천으로 네. 달려갔잖아요. 남양주와 이제 부천과의 경기를 보러 갔는데 공격력이 그닥 그닥 그렇진 않아요. 이제 선수들이 경기를 만들어 가려고는 하는데 골을 넣으려는 욕심이 조금 남양주를 상대로는 한 5대0, 6대0 이렇게 뽑아내야 된다는 그 생각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2대0으로 마무리를 졌는데 그렇게 공격력이 폭발적이진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주엠이 원정을 가서도 이번 지난주 이제 청주 직지와의 경기만큼만 보여준다면 충분히 부천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주 EM 선수들의 그 멋진 어떤 경기가 계속 새록새록 떠오르는데 끝나고 나서 그 팽정원 선수에게 이렇게 스쳐 지나갈 일이 있었어요. 이제 네, 스쳐 지나갈 일이 있었는데 팽정원 선수에게 팽! 경기 잘했다고 그랬더니 어우 제 이름 아시냐고. 알고 있습니다. 웬만한 선수들 이름은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웬만한 선수 진짜 정말 그렇습니다. 많이 알고 있죠. 네. 다만 헷갈릴 뿐이에요. 네. 이름이 하고 얼굴하고 이렇게 좀 매치가 안 돼서 헷갈릴 뿐이지 웬만한 그 이름은 다 알고 있습니다. 팽정원 선수는 또 잃어버 머릿속에서 사라지기가 쉽지 않은 그런 이름이니까요. 앞으로 멋진 경기 전주 EM 선수들 계속해서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순서 한번 만나보죠. MT 메이크 더 임파서블 파서블. 오늘은 저희가 양주를 찾아갔는데 오늘 주인공이 양주에 있다고 그래요. 네. 양주에 가서 레전드를 한번 만나봤습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 정도 얘기하면 금방 눈치를 채시지 않을까 싶네요. MT 만나보시죠. 지금 초반에는 그래도 좀 부진하고 이랬는데 지금 저희가 6연승인가 7연승인가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도 많이 올라왔죠. 저게 패스 게임 하다 보면은 좀 웃기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감독님도 되게 편하게 해주시고 해갖고 운동할 때나 이런 것들 되게 편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후배들도 좀 편하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초반에는 그래도 어린 선수라는 게 좀 많이 섞어서 했으니까 좀 많이 바뀌었으니까 작년에 비해서. 근데 초반에는 저희가 또 동계훈련도 짧게 했거든요. 그래서 좀 잘 안 맞고 그러니까 의견도 좀 틀리고. 근데 지금은 이제 하면서 적응되고 하니까 후배들도 또 자신감 얻고 해서 점점 좋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끝까지 하고 진다는 생각 안 하고 항상 편한 마음으로 하니까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세대 차이가 나서 저는 감독님
언제지? 아, 대학교 때 알았구나. 거제 고등학교, 제가 아주대 있을 때 거제 고등학교 감독님이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동경을 하고 그때 뵙고 지금 만나서 이제 제자, 이제 선생님, 제자 연결 처음 왔는데 옛날에는 공잘 찾았다는데 지금 차시는 거 보면 아유, 잘 찾았나. 많이 노셔서 그런가. 그래서 저희랑 같이 공잘안 아, 차시더라고요. 저세요? 아, 저희 선수들이 다 그럴 거예요. 왜 그러냐면 되게 편하게 해주시고 저희 의견 같은 것도 전술에 대해서 많이 들어주시거든요. 네, 그래서 바라는 거 있으면은 같이 좀공좀 찾으세요. 이제 시즌이 이제 거의 전반기는 끝나가고 후반기가 앞으로 또올 건데 이제 많은 경기를 해좀 다치는 사람 없이 지금 이대로 웃으면서 즐겁게 축구하는 양주 시민구단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양주 시민축구단에서 공격수를 맡고 있는 조진수라고 합니다. 지금 10경기에 10골을 넣고 있어요. 네, 워낙 프로에서 골을 못 넣기 때문에 프로팀에 있을 때 골을 많이 못 넣기 때문에 일단 복귀를 목표로 여기서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쪽에서 프로팀에서 프로에서 안 됐던 부분을 여기서 그나마 좀 보완해서 노력해서 올라가려고 혼자 열심히 좀 집중하고 더좀 노력하려고 했던 게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거의 맨날 운동하죠. 혼자 어린애들 데리고 산도 뛰고 다니고 거기 제가 일하는 시청에 헬스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헬스도 하고 거의 운동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고 있어요. 네, 많이 도와주시죠. 일단 저는 제가 일단 복귀라는 거를 여기서 군복무를 목표로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저랑 몇몇 선수들은 복귀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뭐 몸이 안 좋더라도 게임을 통해서 몸을 끌어올리라는 그런 말씀은 안 하시지만 뭐 교체를 많이 안 해주시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이 배려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선수들이 아무래도 좀 일을 하고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좀 흐트러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있는데 운동장에서 그런 부분에서 감독님 한 번씩 이렇게 네. 불호령을 치고 혼내시면은 그나마 선수들이 좀할 텐데 그게 거의 지금 고참 선수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감독님이 한 번씩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텐데 너무 말씀을 안 하시죠. 네. 감독님 점잖으셔서 그러시나요? 점잖으셔서 그러시나요? 아무래도 제가 그런 골대 앞에서 움직임이나 이런 부분에서 고치점이 많기 때문에 감독님이 그런 세밀한 부분들을 지금 많이 가르쳐주고 계세요. 또그 부분이 또 많이 도움이 되고 있고요. 또 워낙 유명하시고 최고이셨던 분이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이 도움을 얻죠. 일단 저도 지금 나이가 적지 않아요. 적지 않고 여기 K3에서 지수형도 물론 복귀를 했지만 여기서 다시 올라가는 것도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고 하지만 나이가 많고 그런 핸디캡이 많지만은 저도 어떤 꿈을 갖고 나이가 있지만 목표를 갖고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이런 솔직히 이런 다시 복귀하려고 마음을 먹은 게 나중에 지도자를 하고 내가 나중에 선수들을 가르칠 때도 힘들 때 포기하지 말고 목표를 갖고 가면은 어떻게 내가 몸소 실천해 보였던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또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자리에 있든지 자기가 목표한 그 부분을 가지고 가면은 언젠가는 좋은 부분이 있지 않을까 또 그게 아마 의심이 된다면은 제가 올해 제대니까 제가 복귀하는 걸 보고 어떻게든 복귀해갖고 가려고 마음먹고 있으니까 저를 보고 또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해야 된다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네. 네, 저는 뭐 항상 그 우리 해설하시는 그런 또 케이블 TV 들어서 유심히 보고 있죠. 그렇죠. 우리 초반에 전체적으로 한 우리 60%가 이제 선수들이 이제 제대도 하고 뭐또 다른 팀 이동도 있고 그래가지고 조금 힘들었어요. 선수를 다이 많이 바뀐 상태. 그리고 또 재정적으로 올해 조금 좀 부담이 팀에서 부담이 돼가지고 그 운동을 또 2월 달에 동계 훈련을 뭐 시작하고
하는 바람에 애들 우리 시즌 들어오면서 슬슬 발 맞추는 시간도 연습 경기 한 두 경기 하고 우리가 시즌을 시작했으니까. 예. 그래서 좀 부상자도 많았고 또 선수들 이런 많이 바뀌다 보니까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게 뭐 위치에서 자기 역할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좀 고전을 했었는데 경주에게 우리가 또 경주 가서 또 3등이 큰 숙화로 지고 또 파주 우리 신생팀 옆에 옆 동네 이제 또 2대1로 지면서 이제 조금 침체됐었는데 이제 지금 겨우 성점 1점 차로 우리 청주 직제가 그 전주 EM한테 예, 덜미를 잡히는 바람에 예, 우리가 지금 저 1위로 좀 올라서게 됐습니다. 아니면 평양시에도 우리가 그런 쪽으로 유도하고 있고 이제 중요한 경기라든지 우리가 FA컵 대회 출전 우리가 저 김해 시청하오라든지 아니면 이제 동국대 또 뭐 이런 이 토너먼트 우리 컵 대회라든지 예, 케이스리그 챌린저 컵 대회라든지 이런 경기에서 주중으로 이제 전술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집중적으로 같이 하고 되도록이면 선수들끼리 대화하는 그리고 나이 많은 선수들 경험 많은 선수라든지 이렇게 코칭을 하면서 할 수 있게끔 선수들하고 서로 논의하고 그런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고 있어요. 중요한 부분만 제가 좀 체킹을 하고 예. 그냥 열심히 하는 최선을 다하는 선수죠. 많이 많이 움직이고 또 많이 몸싸움하고 팀 플레이도 많이 신경 썼고 뭐 아주 기술을 뭐 많이 구사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런 몸싸움에서 공간을 만들어주고 옆에 동료가 잘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또 그런 이제 슈팅이라든지 이제 이런 골 결정력에서는 그런 부분 그런 부분에서는 좀 월등하게 좀 열심히 했었죠. 그렇죠. 아쉬움이라기보다는 뭐 청소년 브라질하고의 경기였죠. 네. 우리가 제가 첫 골을 먼저 넣으면서 이제 1대0으로 앞서가다가 우리가 2대1로 역전패를 당했지만은 그 뒤에 후반전에 또 이렇게 기회가 아주 결정적인 찬스가 왔었어요. 네, 그 결과 이게 뭐 모든 선수들이 뭐 체키진 선수 뭐 다 실수도 하고 또 결정적일 때 또 골을 성공시키지만은 그래도 브라질의 경기에서 이제 청소년 때지만은 그때 골을 조금만 더 침착하든지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었으면은 충분하게 골을 성공시킬 수 있었던 부분인데 근데 그 좀 아쉽고 전체적으로는 그래 뭐 청소년 월드컵 뭐 멕시코 뭐 월드컵 뭐 이런 다 출전은 선수로서는 출전은 했고 또 골도 넣었고 근데 중요한 이제 제일 전성기 시절을 대표 선수로서 많이 못 보여준 게 또 예, 팬들한테나 또 저 개인적으로도 그 부분이 아쉬울 뿐이지 또 많은 경험도 했고 또 아주 좋은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으로 본다면 좋은 경험이었죠. 지금 또 지도를 하면서 큰 걸 얻을 수 있다는 게 처음에 이제 우리가 바깥에 이제 생각할 때는 이제 좀 이 보다는 상당히 많이 정착을 했고 자리 잡았고 또 참 좋은 선수들도 많이 이 챌린저 리그에 속해 있고 또 이리 우리가 뭐 재단의 상무라든지 경찰청을 다 이 우리가 운동 축구 선수들이 군복무를 다 같이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캐슬리가 참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선수들을 다시 재도약시키고 할 수 있는 그게 참 중요한 것 같고 또 선수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게 그래서 처음 시작은 그렇게 진행하고 지금 오면서 보람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리고 우리가 다 모든 스포츠가 기본에 다 충실하고 또 돼 있어야만이 또 어려운 상황에서도 골을 넣을 수 있는 이 그런 상황들을 다 만들어지듯이 사실 우리가 스포츠라는 거는 쉬우면은 다 했겠죠. 힘든 게 스포츠이기 때문에 하다 보면은 지치고 힘들고 이럴 때 사실 자기 기량을 또 발휘를 못 하는 거니까 우리가 90분 전후반 뛰다 보면 컨디션 좋을 때는 좋은 경기도 하지만은 안 좋았을 때 그런 강한 자기 마인드가 성립이 돼 있으면은 좋은 저 힘든 상황을 잘 극복하고 좋은 경기를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쪽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시대지만
적으시다니까 이렇게 보이게 보여줄 수 있는 연령대가 아니니까 이제 그렇죠. 이제 같이 이 선수들하고 같이 올리고 이렇게 같이 공도 좀 차고 이렇게 좀 하면 좋은데 또 막상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이게 벌써 이제 저도 이제 50 가니까 벌써 전성기가 벌써 20, 30년 전인데 적은 나이야.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은 공 잘 차는 모습도 보고 싶은 거야. 아 우리 생활 초기에 나와서 이제 좀 열심히 닦아가지고 같이 선수들하고 기량 대결을 한번 해야 되겠어요. 지금 현재 선수는 전체적으로 잘 따라주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 부상자들이라든지 또 사주 군사 훈련 들어갔던 이제 선수들도 이제 몸이 이제 조금씩 다 만들어지고 항상 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챌린지 K3 이 선수들이 우리가 챌린지스의 어떤 그 의미가 도전하는 선수들의 네. 의미가 있듯이 좋은 여기서 최선을 다하고 좋은 결과를 얻어서 빅리그로 진출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고 또 올 시즌을 위해서 열심히 나와 다 같이 한번 도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4강은 우리가 지금 뭐 처음 목표자 또 뭐 바뀔 수 없는 목표고 네. 작년에 너무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제가 오면서 선수들이 딴 데 이동도 많이 했고 그 12명 선수 가지고 결승전을 우리가 경주하고 치렀는데 그 두 명 그 리저브 선수도 겨우 운동량에서 잠시 뛸 수 있는 컨디션밖에 안 되는 선수였고 그래서 너무 아쉬우면서 지금 올 같은 올 초에도 이렇게 했지만 이제 후반기에 또 새로 한 두세 명이 좋은 선수들이를 영입을 해요. 프로에서 또 대전 뭐 또 이런 데 있었던 선수들이고 뭐 그렇게 되면은 충분하게 후반기에 우리가 그룹 2 안에 들어가고 또 한번 챔피언 결정전에서 우승 한번 멋지게 한번 열심히 해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수 생활 이 전성기죠. 그런 것도 뭐 한번 아쉬움 못 누리던 봤던 아쉬움이나 그리고 지도자로서도 성인 축구에서 우리가 뭐 프로라든지 어떤 야무진 지도자 또 경기 또 확실한 어떤 그 이 경기 흐름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팀을 한번 만들고 싶고 또 거기서 최상에 있는 선수들을 지도를 한번 해보고 싶은 게 마지막 꿈이자 희망이죠. 예. 자 만나본 MTV의 주인공은 김종부 감독인데 양주의 6연승 김종부 감독의 힘이라고 그래도 과언은 아닐 거예요. 네 저희가 아직 2012년의 경기를 보지 못해서 그 확실하게 단언하지 못하겠습니다만 저는 FA컵 경기를 120분 풀타임 봤거든요. 네. 그 승부차기에서 지는 것까지 봤는데 그 연장전은 사실 체력적인 문제에 있어서 조금 떨어지는 모습 보였습니다만 90분 동안 잘 막아냈어요. 네. 잘 막아냈고 어느 정도 좀 김해시청을 상대로 좀 혼쭐을 내주지 않았나 챌린저스 리그의 매운맛을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해가는 양주의 모습 그리고 김종부 감독님의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 뭐 하냐? 공 벗기는데요? 그거 못 쓰는 거야? 네, 이거 빵꾸 나가지고 더 이상 못 써요. 그거 왜 벗기는데 이거? 축구 벗기기. 한승민 해설위원의 축구 벗기기. 그 항상 타이틀 화면에 그 한승민 해설위원의 그 표정. 어떻게 하면 그런 표정이 나올 수 있나요? 네, 잘 모르겠어요. 카메라 앞에서 슛 들어가면은 알아서 되죠? 네. 그 표정 계속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내용인가요? 오늘은 이제 어시스트에 관한 얘기를 좀 알아볼 텐데요. 어시스트, 도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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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이 사실은 좀 축구에서 좀 많이 미치잖아요. 그렇죠. 그 아무래도 골을 넣은 선수에게 스포트라이트가 많이 가기 때문에
타 종목에 비해서 어시스트한 선수가 많이 묻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그 멋진 도움 장면은 사실 멋진 골만큼의 어떤 카타르시스를 좀 팬들도 그리고 저희들도 중계하고 있는 저희들도 좀 느끼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오늘 득점자 여태까지 스코어러에게 가려져서 그늘 속에 숨어서 묵묵히 그들을 도와주고 있던 그 도우미들의 기록이 어떻게 해서 쌓이게 되는지를 여러분께 차근차근 살펴드리겠습니다. 어시스트. 네. 그 비단 축구에만 있는 용어는 아니잖아요. 네, 역시나 스포츠 종목에서 상용되고 있는 용어인데 축구뿐만 아니고 이제 농구나 아이스하키에서도 어시스트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네. 뭐 그렇지만 그 용어적 의미는 같아요. 득점을 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는 선수에게 골을 보낸 선수가 어시스트를 기록한 선수가 되는데 뭐 그런 선수에게 어시스트 개수가 계속해서 올라가겠죠? 그렇습니다. 사실 뭐 농구는 제가 전공을 농구를 했었으니까요. 그 농구의 어시스트는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사실 거의 뭐 차이가 없다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네. 축구는 제가 알기로는 리그마다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우선 이제 세 종목에서 사용된다고 했는데 이제 농구나 아이스하키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거의 비슷하고 네. 같다고 해요. 그렇지만 축구는 뭐 대회나 뭐 이제 연맹 혹은 리그에 따라 이제 많이 다르다고 하는데 먼저 살펴볼 건 이제 국제 규정 먼저 살펴봐야겠죠. 네. 이제 국가대표 대항전, 뭐 월드컵이나 아시안컵 혹은 올림픽, 뭐 유로 시리즈 이런 대회 같은 경우에 혹은 이제 MH 같은 경우에서 FIFA에서 규정한 이제 룰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어시스트를 기록하기 시작한 이제 연도는 1986년 멕시코 월드컵부터 어시스트를 집계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아, 26년 전이네요. 네네. 뭐 이제 기준을 살펴볼 텐데 뭐 아시는 거와 비슷할 거예요. 사실 비슷한데 그 미세한 차이 때문에 제가 이제 오늘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피파에서 규정한 그 기준 같은 경우에는 득점한 선수에게 마지막으로 패스를 해준 선수에게 어시스트가 기록이 되는데 득점을 한 선수가 투터치 이내에 골을 득점해야지 그 어시스트가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투터치? 네. 아.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득점을 한 선수가 바로 슛을 넣어야지 이제 논스톱으로 슛을 넣어야지 어시스트가 기록이 된다고 보면은 그 이해하기 좀 쉬울 것 같아요. 한번 잡아놓고 때리는 것까지도 괜찮겠네요. 그죠? 네. 원터치, 근데 뭐 투터치.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웬만하면 슈팅까지 또 터치를 인정하는 룰이 많거든요. 그 다음에 또 상황에 따라서 좀 투터치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인정이 되고 안 되느냐에 이제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경우도 궁금해요. 네. 그 제가 슛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때렸습니다. 네. 슛을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뭐 골대를 맞았다든지 키퍼를 맞고 이렇게 리바운드 된 볼 있잖아요. 네. 그런 볼을 한승민 해설위원이 달려가서 넣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그 FIFA 규정에 따르면은 네. 그거는 어시스트로 인정이 됩니다. 아, 문제 캐스터가 어시스트가 이제 인정이 되고요. 저 방금 어시스트 하나 했어요. 네네. 네. 그렇지만 이제 타 리그에서는 또 다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따가 또 안 되는 리그에 대해서 또 알아볼 텐데요. 그리고 네. 그 정도로 이제 FIFA 규정이 되겠고요. 네. 리그마다 조금 다르다라고 제가 알고는 있는데 네. 사실 정확하게는 모르거든요. 네. 그냥 다르다고만 알고 있는데 참 글쎄요. 리그마다 어떤 특성이 있는지 좀 여쭤봐야겠습니다. 어떻게 좀 다른 뭔가가 좀 있나요? 어떤가요? 네, 먼저 국내 리그 먼저 살펴보는데요. K리그, 뭐 내셔널리그, 챌린저스 리그, 네. 유리그를 포함한 이제 국내 리그인데 국내 리그인데요. 이것도 조금은 까다롭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일단 K리그 이제 국내 리그를 살펴보면은 볼을 공격수가 이제 득점하기까지 볼을 터치한 횟수가 아니에요. 그 제쳐낸 수비수의 명수에 따라서 어시스트가 이제 기록이 되는데 그런가요? 패스를 받고 공격수가 수비를 몇 명까지 제껴야지 어시스트가 인정이 되고 안 되고를 판명할까요? 글쎄요. 어떤 뭐 FIFA 규정이 이제 투터치까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글쎄요, 투터치 갖고 한 명 제끼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0명으로 하겠습니다. 0명. 아, 0명이요? 네. 0명이면 뭐 그렇게 기준을 한 의미가 없어지겠죠. 그런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2명 이내예요. 그러니까 즉 한 명을 제치고 네. 슛을 해서 골을 넣게 되면 패스를 해준 선수가 어시스트를 기록할 수 있게 되는데 한 명까지는 네. 가능하다. 그렇지만 이 한 명을 제쳐내도 어시스트가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아, 또 그런가요? 안 되는 경우는 좀 이따가 이제 잠시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리그는 이 터치 횟수가 아니라 상대 수비수, 그러니까 상대 수비를 제껴내는 벗겨낸 저희가 많이 이제 그래서 축구 벗기기가 네. 됐는데 사실은 벗겨내는 횟수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고 알면 되겠군요. 국내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외는요? 이제
가장 지금 인기 있는 리그 프리미어 리그부터 살펴보실 텐데요. 네. 프리미어 리그가 일단 먼저 소개시켜드린 이유가 인기가 많아서도 있겠지만 가장 답답하지 않은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프리미어 리그 먼저 소개시켜드리는 거예요. 가장 관대한 기준을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일단 패스 받고 득점하는 것까지는 같아요. 그렇지만 공격수가 득점하기까지 3터치 이내에 득점을 하게 되면 어시스트가 인정이 됩니다. 하나가 많네요, 국제 규정보다. 네, 그렇죠. 하나가 많으니까 조금 더 관대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 이 룰은 프리미어리그에만 있는 프리미어리그에만 적용되는 룰이에요. 그 통상적으로 이제 박지성 선수 경기 많이 보시기 때문에 이게 전 세계적으로 쓰는 룰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어떤 룰이죠? 이제 페널티킥을 얻어낸 선수가 네, 어시스트를 기록한다는 그런 규정을 프리미어리그에서만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데 뭐 페널티킥을 얻어내고 그 선수가 그대로 이제 골을 기록 페널티킥을 해서 골을 기록하게 되면 어시스트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다른 선수가 골을 기록해야지만 어시스트가 기록이 되는데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룰은 프리미어리그에만 적용이 되는 룰입니다. 제가 얻어내고 한승민 해설위원이 차서 넣었으면 제 어시스트가 된다는 네, 그렇죠. 말씀이시군요. 아 그래서인가요? 예전에 박지성 선수가 어시스트 해트트릭을 했다. 이 페널티킥을 얻어냈던 게 세 번째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EPL에만 있는 룰이었군요. 네네. 아 알겠습니다. 유럽 4대 리그가 EPL을 포함해서 또 다른 나라의 리그들도 있는데 가장 관대하다 그랬을까? 그쪽은 좀 인색한가요, 그러면? 어떤가요? 나머지 이제 세 개 리그 있잖아요. 네. 뭐 스페인 프리메라 리가랑 네. 이탈리아 세리에 그리고 독일 분데스리가 이 세 개는 기준이 같아요. 무조건 득점한 선수가 패스를 받는 게 아니고 패스를 바로 슈팅, 논스톱 슈팅을 해서 골을 기록해야만 어시스트가 기록이 됩니다. 논스톱? 네, 무조건 논스톱이에요. 논스톱이 원터치인데 가능한가요? 뭐 헤딩 슛은 가능하겠습니다만 네. 2002년에 황순홍 선수가 이율용 선수 그 폴란드전에서 기록했던 그 골 그런 그렇군요. 골. 네. 그러면 결론 나왔네요. 환상적인 슛을 넣어야만 네. 원터치로 환상적인 슛을 넣어야만 이게 어시스트가 되겠군요. 그런 것도 있잖아요. 한국 이제 국가대표 경기를 이제 예로 많이 들어드릴 텐데 2006년 월드컵에서 그 프랑스 월드컵이었죠. 그 조재진 선수가 프랑스전이었죠. 네. 그 조재진 선수가 헤딩으로 떨궈주고 그다음 박지성 선수가 바로 논스톱으로 그렇죠. 찔러 넣었던 네. 골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아시안컵 일본전에서 크로스가 올라왔고 김신욱 선수가 헤딩으로 떨궈준 볼을 황재현 선수가 극적인 동점골을 뽑아냈던 것도 이 기준에 해당됩니다. 그렇군요. 아 너무 짭니다. 네 짜죠. 네. 상당히 짜요. 한수민에서 그 이탈리아 가서 좀 어떻게 얘기 좀 해주세요. 너무 짠 거 아닌가요? 가봤는데 총 맞을까봐 못하겠어요. 아 이탈리아 무섭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태까지 어시스트로 인정하는 상황을 좀 살펴봤어요. 네네. 근데 분명히 아까 그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비슷한데 아닌 상황도 분명히 있다는 또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이걸 따져보니까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시청자분들이 이제 좀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지 못한 네. 시청자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오해하지 않도록 제가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아, 한승민 해설위원 원샷 또 들어갑니다. 네. 일단 그 결정적으로 득점을 한 선수에게 도움을 준 선수, 도움을 제공한 선수에게 어시스트를 이제 인정을 한다라고 아시는 분들에게는 오해 소지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많아요. 일단 하나의 단적인 예를 들어드리자면 일단 그 패스가 왔어요. 패스가 왔는데 자신이 받지 않고 뒤에 있는 공격수에게 그대로 흘렸단 말이죠. 터치하지 않고 그거를 그 받은 선수가 득점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패스한 선수보다 볼을 흘려준 선수가 더 결정적인 도움을 한 그렇죠. 역할을 이제 맡게 되거든요. 그렇지만 이 경우에는 볼을 흘려준 선수는 아무런 기록도 되지 않습니다. 그 패스를 해준 선수가 어시스트를 기록하지 볼을 흘려준 선수가 결정적인 도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시스트는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프리킥 할 때 네. 이렇게 뭐 각도를 좀 넓혀준다든지 하기 위해서 이렇게 툭 굴려주거나 네네. 뭐 이렇게 툭 찍어 찬다든가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럴 네. 때는요. 그런 것도 어시스트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전혀 기록이 되지 않는 부분이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K리그에서 인정이 되지 않는 부분 그리고 수비수 한 명을 벗겨낸다 해도 어시스트가 기록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먼저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프리미어리그에서만 적용되는 룰 있죠? 그 PK 그렇게? 유도한 장면. 네. 예, 이건 전혀 이제 국내 리그에서 적용이 되지 않는 부분이고요. 네. 두 번째로 아까 김재희 캐스터가 저한테 질문했던 부분이에요. 그 첫 번째 슈팅한 선수가 골키퍼나 골대를 맞추고 그 다음 리바운드 된 볼을 공격수가 재차
득점을 기록해서 골을 넣는다. 이것도 국내 리그에선 적용되지 않는 룰입니다. 국제 리그는 국제 경기에서 되는데 네네. 국내 경기는 또 그게 안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수비수를 벗겨내는 장면, 수비수를 제쳐내는 장면인데 수비수 한 명을 제쳐내긴 했습니다만 네. 그 공격수가 페인트 동작을 2회 이상 했을 경우 그 경우에는 이제 공격자, 그러니까 혹은 득점자의 능력으로 수비수를 제치고 골을 만들어낸 거다. 이렇게 간주를 해서 패스를 해준 선수에게 어시스트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아, 이 상당히 복잡한데요? 네네. 이게 앞으로는 그러면 저희가 축구를 볼 때는 그 내가 어떤 리그를 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 리그에는 이게 도움이 되고 안 되고를 정확하게 인지한 다음에 축구 경기를 관람하는 것이 중요하겠군요. 네, 특히나 이제 이번 축구 버키기를 보시면서 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하신다면 리플레이 보실 때 자신들이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경기 감독관만큼의 눈을 보고 경기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어시스트를 셀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가 또 남았어요. 또 있나요? 네, 그 한 명을 제쳐낸다 해도 안 되는 부분 두 번째인데요. 그 수비수 한 명을 제쳐낼 때 수비수의 발에 맞고 다시 공격수에게 가서 골을 기록하게 된다면 그것 또한 패스해준 선수가 이제 관여하지 않았다. 어시스트로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복잡하고 오묘한. 그러자 이 어시스트하는 게 이렇게 따지고 보니까 참 쉽지가 않네요. 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죠. 네. 골 넣는 것보다 어시스트 기록하는 게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안 그래도 그 한 경기에 한 골 참 큰 대단한 기록이다라고 네네. 제가 얘기를 하는데 한 경기 1도움이 더하면 덜했지 결코 덜하지 않은 정말 위대한 기록이다. 네. 뭐 그래서 보통 들어요. 보면 시즌 이제 득점 순위 는 뭐 한 20골, 30골 이렇게 가는 경우가 그러니까요. 많지만 네. 도움 순위에서는 뭐 한 14개, 15개 정도가 1위 랭크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지난해 10집 기록했던 송하노 선수 대단하십니다. 네, 대단하고 또 올 시즌에는 또 한 경기 평균 1개 이상을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송하노 선수 존경합니다. 네, 경이롭습니다. 자, 앞으로는 저희도 중계할 때 득점자 이름 물론 크게 외쳐 드려야겠습니다만 그 옆에서 도와줬던 그 도우미들의 이름도 만만치 않게 또 크게 불러드려야겠습니다. 한승민 해설위원이 그래서 소문 MVP 이런 거 많이 찾으시잖아요. 네네. 아마 그 도우미들도 그분들의 그 소문 MVP 후보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골을 넣었을 때 골도 환상적이었다고 제가 말씀 자주 드리지만 어시스트가 환상적이었다는 부분도 종종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어시스트 하신 선수가 조금이라도 서운해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멘트를 하고 있는데 이 점 조금만 아시고 중계 보시면 네. 좀 덜 서운해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다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에피소드도 계속 기대해 보겠습니다. 한승민 해설위원은 축구 보는 눈을 점점 이렇게 넓히게 만드는 앞으로 축구 벗기기 어디까지 벗겨질지 축구가 다 벗겨질 땐 그날까지 계속 여러분께 벗겨드리겠습니다. 나중 되면은 이제 제가 만약에 이제 그만두게 되고 다음에 네. 해설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 코너를 물려받게 되면 네. 무드 사커로 제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미 다 벗겨진 상태잖아요. 무드 사커 이제 다시 옷을 이렇게 입혀드려야겠네요. 이렇게. 네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에피소드 또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순서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글쎄요, 7월 7일 이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6월 남은 시즌 동안 남은 전반기 기간 동안 어떠한 경기가 앞으로 펼쳐질지 살펴보는 코너죠. 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때 아토즈 때는 이제 축구 벗기기보다는 이제 MDFG랑 축구 벗기를 좀 합해서 전반기 결산하는 코너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7월 7일 한번 기대해 볼 수도 네, 있겠네요. 네. 자, 먼저 살펴볼 경기 6월 9일 있을 13라운드 경기인데요. 이거 저희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면은 저희 PD님 앞에 그 타이틀 롤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 텀 안 준다고 또 뭐라고 하실 것 같거든요. 타이틀 롤 만나보시고요. 6월 9일에 있을 13라운드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자, 6월 9일에 있을 13라운드 제가 뽑아본 경기는 청주와 춘천의 대결입니다. 사실 청주는 하이라이트 보셔서도 아시겠지만 13, 14, 15라운드 죽음의 일정이죠. 네, 죽음의 일정입니다. 네. 청주가 A조 1, 2, 3위 팀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청주랑 춘천 또 다른 의미가 있는 팀들이죠. 네. 작년까지 이제 오리지널 빅4에 포함되지 않았던 팀입니다만
올해는 이제 신흥강으로 떠올라서 빅4를 강력하게 형성하고 있는 두 팀이죠. 두 팀의 대결이 13라운드에 펼쳐지고요. 14라운드에 2015라운드에 포천을 각각 원정 홈에서 만나게 되는 청주의 일정입니다. 이 청주가 사실 23, 14, 15라운드를 어떻게 펼치냐에 따라서 이 A조, B조 순위가 좀 요동치지 않을까 네.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청주가 잘하게 된다면 A조 순위가 좀 요동칠 그러니까요. 것 같고 네. 청주가 못하게 된다면 이 죽음의 레이스에서 살아남지 못하게 된다면 청주의 순위가 곤두박질을 네. 치겠죠. 청주가 곤두박질 친다면 B조 순위는 또 어떻게 될지 네. 모르는 거고 부천이나 양주, 경주, 네. 파주까지 해서 많이 치고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그러니까요. 됩니다. 상당히 기대가 되는 3연전입니다. 사실 이뿐만 아니라 이번 달 그리고 7월 7일 유달리 이상위권 팀들이 맞붙는 경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계속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죠.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올 시즌에 강팀들이 많아졌어요. 네, 이제 빅4의 아성이 깨졌기 때문에 네. 빅4란 개념이 많이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아래 한 3, 4위권을 그 지금 랭크되어 있는 팀들도 충분히 강팀을 잡을 수 있는 능력들이 있고 전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 시즌만큼은 빅4라는 말을 조금은 자제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네. 네. 지금 뭐 우승 후보로 꼽힐 수 있는 팀이 대략 한 최소 7팀에서 네, 많으면 그렇죠. 9팀까지도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아, 참 벅찹니다. 아. 자, 14라운드 저는 춘천과 부천의 맞대결을 좀 꼽아봤습니다. 네. 이 경기 어떻게 보세요? 역시나 이제 춘천과 부천 뭐 서포터즈 간의 네. 대결도 있겠고요. 뭐 팬들이 상당히 많이 오는 두 팀인데 일단 춘천에서 홈 경기를 펼친다는 게 춘천으로서는 참 다행으로 생각을 해야겠죠. 네. 준 야간 네. 경기입니다. 무조건 부천에서 경기한 팀은 일단 디스 어드밴테이지를 하나 먹고 들어가잖아요. 부천이 이제 어드밴테이지를 하나 먹고 들어가고 네. 그렇기 때문에 춘천으로서는 상당히 이제 부천을 홈에서 만난 걸로 행운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두 팀이 상당히 이제 수비적인 면 그 저실점을 하는 팀 그리고 또 저득점을 하는 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재미있을 것 같진 않아요. 그 한두 골 승부가 날 것으로 예상하는데 네, 치열하긴 하겠지만 그렇지만 이제 부천 선수들이 조금 흥분하는 모습이 다른 팀에 비해서 좀 빨리 오는 팀이거든요. 네. 춘천이 좀 이른 시간에 득점을 하게 되고 주도권을 춘천이 가져온다면 좀 다득점 경기가 또 날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4라운드 춘천과 부천 기대해보죠. 아, 15라운드로 한번 가봅니다. 15라운드는 부천이 또 2차를 만나고요. 네. 경주는 홈으로 춘천을 또 불러드립니다. 이 두 경기 좀 기대가 되는데 경주 얘기를 저희가 그 업다운, 업앤다운, 업앤다운 랭킹 때 잠깐 말씀을 좀 못 드렸습니다. 사실 경주가 지금 순위로 따지면 전체 8위거든요. 네. 통합 8위 그리고 B조에서도 지금 5위에 위치하고 있는데 경주답지 않은 순위가 지금 계속 펼쳐지고 있어요. 사실은 경주는 2010년도 우승할 당시에 인터리그를 정말 잘 치르면서 우승을 하게 됐었는데 6월 이제 7월 7일까지 일정을 경주가 잘 버텨낸다면 후반기 대반격이 또 시작될지도 몰라요. 먼저 그 부천 그 B조 그 B조 순위를 살펴보면 네. 경주가 5위이긴 합니다. 5위가 많이 처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숫자로 5위지만 숫자로 보면 또 1위랑 승점 차가 3점밖에 차이 나지 않아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인터리그에서 경주가 그 좀 예전에 부진했던 모습 그리고 지난 라운드까지 좀 부진했던 모습을 좀 털어내고 그 회복을 많이 한다면 충분히 인터리그 끝나고 1위에 있을 수 있지도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B조가 상당히 치열한데요. 그만큼 이제 경주가 체력 관리에서 많이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체력 관리 잘하고 이제 정신적으로 패배 의식을 좀 극복해 나간다면 경주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지만 가장 안타까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가장 안타까운 사실이 지금 경주가 시즌 3패라고 했잖아요. 네. 그 3패가 전부 다 홈에서 졌단 말이죠. 아하, 예산, 맞아요. 부천, 맞습니다. 파주에게 네. 각각 충격패를 당했어요. 네. 그리고 그 부천과 파주와의 경기에서는 득점을 하지도 못하고 0패를 네. 당한 수모를 겪게 됐는데 홈에서 경기를 조금 더 신경 써서 잘할 수 있다면 경주가 조금 더 빠른 시간에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15라운드 경주가 춘천을 홈으로 불러드리는데 참 경주 시민운동장. 경주 시민들 많이 좀 찾아가셔서 응원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16라운드는 세 경기를 제가 꼽아봤는데 포천과 부천의 대결이 포천에서 펼쳐지고요. 이천과 경주의 대결 그리고 춘천과 양주의 대결이 기대가 됩니다. 대부분 오후 3시에 열리지만 춘천에서 열리는 춘천과 양주의 대결은 17시 오후 5시에 펼쳐지겠네요. 양주가 잘 나가고 있는데 글쎄요. 양주도 아직 A조의 빅3를 못 만났거든요. 네네. 예, 이제 그 첫 번째 대결을 또 펼쳐질 텐데
양주의 상승세가 꺾일지 계속 이어져 갈지 이것도 궁금한 또 관전 포인트네요. 다른 16라운드 좀 빅게임 말고도 그들만의 이제 전쟁이 하나 또 있죠. 16라운드에서. 잠깐만요. 제가 봤거든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기억이 안 나요. 아, 유니폼도 비슷한 두 팀이에요. 고양과 이제 남양주의 두 팀과의 경기인데요. 아, 고양과 남양주? 네. 아니요. 아, 고양과 마르티스요. 네. 그쵸? 예. 네. 생각이 났어요. 네. 아, 유니폼 남양주는 비슷한데 네. 마르티스와 고양은 좀 다르네요. 마르티스와 고양의 대결인데 이 두 팀이 지금 승점 차가 1점밖에 안 나죠? 네. 네. 승점 차가 1점밖에 안 납니다. 승점 0점과 승점 1점의 대결인데 지금 승점 자판기들의 대결이거든요. 승점 자판기고 그리고 그 뭐죠? 골드실 자판기고요. 아직 1승을 거두지 못한 두 팀의 대결이고요. 네. 청주가 20점대 득점에서 30점대 득점으로 한꺼번에 올라올 수 있었던 원인 제공을 했던 네. 마르티스인데 야, 강북 구민운동장에서 펼쳐집니다. 6월 30일 재밌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마르티스가 서울 유나이티드전의 경기력을 계속해서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네. 선수들이 경기에 자주 못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날 경기를 그 기억해서 할 수 있는 할 수 없는 그런 좀 환경이 있는데 아쉽지만 그래도 그런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뛰어줘야겠죠. 네. 아, 탈꼬치 싸움 뭐 기대해 보겠습니다. 무슨 물은 안 됩니다. 자, 공식적인 일정은 7월 7일 전반기에 이제 마지막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저희가 편의상 조별리그 전반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처음 맞대결을 처음 8게임을 이제 전반기 그다음에 다른 조와 대결을 인터리그 그다음에 그 앞에 만났던 팀들을 다시 홈 원정을 바꿔서 뒤에 만나는 부분을 후반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식적으로는 7월 7일이 이제 전반기 마지막이거든요. 7월 7일 챌린저스 리그 일정의 앞부분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그 마무리가 되는 17라운드 한승민 해설위원이 조금 보셨죠? 어떤 경기가 네. 좀 기대가 되나요? 아, 먼저 오리지널 빅포들 간의 맞대결이에요. 아, 네. 이천, 포천, 경주, 양주 이렇게 되나요? 네, 그 네 팀이죠. 경주와 포천이 맞붙게 되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양주와 이천이 맞붙게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다 야간 경기래요? 네. 클래식 매치인 만큼 그 이제 원조 챌린저스 리그 팬들이라면 네. 많이 기대가 되는 경기가 되겠습니다. 경주와 포천 작년이죠? 작년에 경주가 포천을 불러들여서 홈에서 박살 한번 네. 냈었는데 혼쭐을 내줬죠. 네. 2대0이었나요? 제 기억에 맞으면 2대0인가 3대0인가 그런데 과연 포천이 올 시즌 기세를 살려서 한번 다시 한번 서력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경주가 또 이 김지영 감독이 포천 잡는 데 또 일가견이 있거든요. 네. 그 두 팀의 맞대결에 또 기대가 됩니다. 그 경주가 작년을 조금 비유를 해보자면 청둥오리를 에밀레 중에 그냥 박치기를 시켰어요. 그냥 완전히 KO 시켜버렸죠. 아, 그 뒷 결과가 지금 머릿속에 상상이 네. 돼서. 아, 어쨌든 이 멋진 경기들 그리고 재밌는 경기들 흥미가는 경기들 잘 치르려면 선수들 컨디션이 제일 중요하겠죠. 건강관리 잘 하셔서 컨디션관리 잘 하셔서 팬들께 멋지고 좋은 경기 보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서 모두 마쳐야겠네요. 아 한승민 해설위원 오늘도 좋은 소식 멋진 지식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다시 현장으로 찾아가서 팬들께 다시 인사를 드려야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전해드리죠. 지금까지 콤보라토즈 6회 챌린저스 리그에서 살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